안녕하세요.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여 XML 기반의 안드로이드 앱을 리팩토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조은채입니다. 이번 강의는 마지막 영상인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앞서 강의 1편에서 5편까지 진행되었던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여서 XML 기반의 안드로이드 앱을 최종적으로 이제 리팩토링을 마무리하고 설명을 마무리로 드리는 그런 강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준비 사항으로는 강의 1편에서 5편을 학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것은 이번 강의에서는 레이지 컬럼 부분에서 이제 아이템을 하나씩 넣어가면서 화면을 구성해 주도록 작업을 할 것이므로 1편에서 4편까지는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5편만큼은 무조건 학습을 하고 이 여섯 번째 강의로 넘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졸브 타임을 받아와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각각 따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텍스트 1일 때 텍스트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지 맞겠네요. 근데 이게 텍스트 뷰에서 텍스트 요소만 있을 때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이 텍스트라는 부분 그냥 이거 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똑같거든요. 숫자만 바꿔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숫자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2, 3, 4, 5. 그 다음에 이거를 시간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6시 반, 그 다음이 7시, 7시 반, 8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예약 시간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약 인원까지 하면 되겠네요. 예약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필터 데이터 프래그먼트에서 설정한 인원을 그대로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팩트에서 가져올 건데 어떤 변수를 가져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personal에 넣어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personal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저희가 리팩토링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 취소하기 버튼과 이 취소 신중하게 해달라는 문구까지 하면은 이제 구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row 안쪽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row 안쪽에 만약에 있으면은 취소하기 버튼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row 문 바깥쪽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취소 버튼을 이어서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버튼을 중괄호를 먼저 작성해주고 이게 저희가 한 번도 안 썼나 보네요. 또 임포트 해주면 되고 컴포즈로 임포트 해주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디파이어 사용해가지고 크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고요. 임포트 해주고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회색
지금 여기에는 아무것도 색깔 안 넣었고 디폴트로 맞춰줬는데 제가 미리 해보니까 이 컴포즈는 디폴트 색상이 이 똑같은 색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깔을 디폴트 컬러를 그 라이트 그레이로 가져와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디폴트 점 버튼 컬러스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잠시만요. 지금 여기 안쪽에다 적어야 되는데 잘못했어. 백그라운드 컬러 해가지고 컬러 점 라이트 그레이 이렇게 맞춰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 제가 뭘 하나 잘못 쓴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못 찾겠어요. 다시 차분히 지우고 여기서부터 써볼게요. 그래서 버튼을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 해서 사이즈를 똑같이 지정을 해주고 점은 밑에다가 넣는 거. 위드스가 80이고 헤이스가 30이니까 그거를 반영을 해서 적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지금 디폴트가 회색이지만 제가 미리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컴포즈에서는 회색이 아니게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이트 그레이를 디폴트로 받아와서 그거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디폴트를 써가지고 버튼 컬러스를 백그라운드 컬러에 컬러.라이트 그레이로 가져올게요. 아, 여기 컬러를 쓰네요. 네,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에 글씨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텍스트 해서 텍스트 취소하기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폰트 사이즈는 여기 7SP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7SP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당일 취소 안 된다는 문구를 작성해주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해서 이 문구는 그냥 카피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폰트 사이즈는 8SP로 나와 있으니까 똑같이 8SP로 맞춰주고 색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색상 코드로 제가 적어놨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리팩토링 할때 별로긴 한데 어쨌든 같이 따라하는 거니까 작성을 맞춰서 해줄게요. 그래서 컬러 코드로 작성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작성하는 방식이랑 조금 다른데요. 여기 지금 샵 DA0500 나와 있는데 이거 할 때에는 투명도도 여기서는 반영을 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0xFF를 앞에 붙여준 다음에 DA0500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0xFFDA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제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코드를 짰으니까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 저희가 아직 이거를
만들어 놓고 사용은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사용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MyPage Fragment List View를 불러와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MyPage Fragment Screen 안에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컬럼으로 일단 맥스 사이즈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스페이서로 213을 헤이트로 넣은 이유는 이만큼을 제가 계산했을 때 213이 나와가지고 넣은 거고요. 뭐 여기서는 213이라는 숫자를 따로 쓰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 XML 기반과 이 제가 쓰는 컴포즈가 구성 방식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어서 이제 계산된 숫자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빌드를 해볼게요. 제가 아까 제대로 이제 리스트가 안 담긴 이유는 이제 그 마이 레스토랑트 리스트가 널일 수도 있어서 제대로 출력이 안된 거거든요. 아,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댑터에 있는 객체로 받아와가지고 하면은 제대로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줄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살짝 오류가 있었는데, 이 컬럼 부분을 제가 아까는 여기까지만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아마 출력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면 살짝 제대로 출력이 안될수 있는데, 이렇게 이 중괄호 부분만 살짝 바꿔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앱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검색 페이지를 들어가서 내일 2명으로 예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일 2명, 마리아주 6시 이렇게 예약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 뜨고 여기 예약 내역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리팩토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셨다시피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제가 지금은 이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앱을 가지고 리팩토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 영상을 보면서 제 코드를 그대로만 따라 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것을 사용해야 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따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드는 따라한다고 해서 느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본인의 앱 상황에 맞게 텍스트나 버튼이나 이런 여러 기능들을 활용하여서 직접 작성을 해보면서
리팩토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여서 코드를 작성하면서 훨씬 더 간결하고 이 리스트 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표현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여러 뭐 XML이나 뭐 어댑터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으면서 굉장히 코드가 간결하고 직관적이도록 됐는데 이런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여서 지금 여러 기업에서 리팩토링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참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셔서 좋은 기술 스택 하나 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